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입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두로의 기세는 당당했으며 그들의 부와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두로는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두로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물은 두로를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두로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두로의 풍성함은 무역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성과 부요함은 이처럼 한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25장에서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51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어 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암몬족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부싯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인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갓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도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25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시돈, 이스라엘, 두로와 그 성읍들과 두로와 교육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암몬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로 가지 않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이 아하 좋다라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암몬은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모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도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동방사람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맙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돔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형제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제국의 정보를 넘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남유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들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함께 블레셋까지도 원수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도시로 야간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했으며 직물과 염색산업과 백향목 수출 등 국제무역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으며 이스라엘과 협력했습니다. 두로의 번영기 때 교육했던 대상국과 함께 두로에 대한 멸망예언이 에스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황폐해지면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 바닷가에 거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적된 부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로가 노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화를 쌓아두었던 곳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아무것도 건축되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두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남의 불행으로부터 얻어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로에게 남은 것은 남유다의 부가 아니라 남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애가를 부를 정도로 두로의 멸망은 믿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세 편의 애가 중 한 편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이후에 도로는 바벨론 제국에 정복되고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두 번째 애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과거 두로의 영광은 굉장했습니다. 두로의 배는 시돈과 아르왓 주민을 사공으로 두로의 지혜자가 선장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기술자로 일하며 파사, 롯, 붓에서 온 용병들이 도로의 군대와 함께 배와 항로를 지키며 방패와 투구로 배를 장식하여 도로의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도로의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도로의 해상무역을 통해서도 설명됩니다. 도로와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들과 대상 품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스와는 각종 보화와 은, 철, 주석, 남무역을 했습니다. 야완, 두발, 메섹과는 노예 무역과 놋그는 무역을 했습니다. 도갈마와는 말, 군마, 노새 무역을 했습니다. 여러 섬 지역의 무역상 드단과는 상화, 박달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아람과는 남보석, 자색패, 수놓은 것, 가는배, 산호, 홍보석 무역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민닌, 밀, 과자, 꿀, 기름, 그리고 유향 무역을 했습니다. 다메섹과는 헬본 포도주 흰 양털 무역을 했습니다. 워단 야완과는 길쌈하는 실, 쇠, 계피, 대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드단과는 말을 탈 때 까는 천 무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게달과는 양, 염소 무역을 했습니다. 스바 라마와는 각종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 무역을 했습니다. 하란, 갓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막과는 청색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 등의 무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가 두로와 무역을 했고 또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두로가 보유한 각종 보화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수많은 보화를 그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보화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두로 왕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 두로 왕의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로의 최종 운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즉 두로에 대한 세 번째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도로에 이어 시돌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시돌은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돌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두로 북방 약 48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시돌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볼 때 시돈으로부터 남유다로 유입된 우상이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도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